한편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의 상황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23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저희 MBN 단독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함께 당을 이끌 지도부의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데 러닝메이트로는 총선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의원이 유력합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어대안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출마 여부가 가장 주목됐던 한동훈 전 위원장이 결국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한 전 위원장은 후보 등록일 바로 직전인 오는 23일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당내외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며 당권 도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 핵심 인사는 지난주까지는 정치적 뜻을 함께할 인재를 모으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인 인력 배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와 함께 당을 이끌 최고위원 후보로는 총선 1호 영입 인재인 정성국 의원이 유력한 러닝메이트로 꼽힙니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도 한동훈 지도부 합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사퇴하면 사실상 지도부가 붕괴하는 만큼 한 전 위원장에게는 우호적인 최고위원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출마 선언 방식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